대표님. 네. 김건희 여사님이 1월 달에 네. 문자 메시지를 한동훈한테 보냈다며요. 네, 보냈습니다. 날짜는 뭐 특정이 되지 않았지만. 근데, 예, 그 내용이 네. 뭡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파우치 논란이 이제 2013년도 12월부터 시작됐고 한동훈이가 12월 28일 정도에 비대위원장에 이제 취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들어오자마자 기자들이 물어보죠. 김건희 여사 파우치 관련해 갖고 어떻게 처리할 거냐 했더니만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겠다. 이게 이제 첫 일성이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한 일주일이 좀 넘었을 때 1월 한 10일부터 18일 사이에 김경률이가 사과해야 된다. 말이 앙뚜안의 뜨다. 2주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말이 앙뚜안의 뜨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한동훈에게. 문자 내용은 취진이 겁니다. 사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그걸 정돈하자면 뭐냐 하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님 때문에 앞으로 비대위원장과 선거하기가 힘드니까 예. 내가 국민 앞에 사과를 해주겠다. 예. 김건희 여사님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얘기죠. 그 사과한다는 문자 내용에 뭐라고 또 적었냐면은 과거에 대선 때 사과를 했더니 지지율이 떨어져서 고민이 많았다. 그러니 한동훈 당신이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서 예, 내가 사과를 할 테니까 어떤 방식이든 사과보다 더한 거든 다 고려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죠. 대통령 선거할 때 김건희 여사님이 사과 한번 했었죠. 예, 예. 예? 그때 지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예. 사과 한번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총선할 때에 예. 도움이 된다면 나는 뭐든지 사과를 해주겠다. 사과 그 이상도 하겠다. 이상도 해주겠다. 예. 그거는 김건희 여사님이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솔직히? 예? 그거는 한동훈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또 당사자고요. 그래서 한동훈 당신에게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준 거죠. 준 거죠. 예. 그러면 최소한 한동훈이가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대답은 해야죠. 형수님, 옛날부터 형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형수님, 아이고 뭘 사과까지 하십니까? 그냥 내가 다 해낼 테니까 사과 안 해서 됩니다. 이런 대답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사모님, 아니 또 영부인님, 지금 당에서 많은 논의가 있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이렇게까지 전향적으로 답을 해주시니까 더 저희가 심각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데 아예 대답을 안 했죠. 안 했죠. 대답을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당대표 선거에 이걸 가지고 이슈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됩니다. CBS의 김규환 논설실장이 방송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렸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축약을 했다. CBS는 원래 좌파잖아. 좌파죠. 김규환 논설실장도 뭐 이렇게 보수적이진 않습니다. 아니. 어쨌건 거기서 방송이 나갔는데 그 방송을 가지고 첫날에는 조용하다가 이제 이게 우파 진영에 막 논란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한동훈이 발끈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러면 한동훈이가 답을 안 했을까? 왜 답을 안 했을까?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해도 됩니다. 생각 중입니다. 간단히 해도 되는데 다섯 자 정도면 끝나는 일. 그 대답 내가 가르쳐 줄까요? 예. 김건희를 깜빡 놀려고.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아는 게 있다니까. 아, 목사님이 훨씬 정확하시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광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였더라면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을 안 시켰더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고 총선에서 대승했죠. 맞죠. 맞는 말씀이시죠. 맞죠. 김건희를 감방에 보낸다. 무슨 얘기냐? 범죄자로 본 겁니다. 한동훈은. 그렇지.
김건희를 범죄자로 봤기 때문에 답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영부인이 아니라 범죄자다. 내가 어떻게 범죄자에게 답을 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는 검사 시절에 조선제일검이라고 했어요. 조선제일검. 네? 조선제일검. 내가 칼을 제일 잘 쓴다. 다 날렸습니다. 이재용 감방에 넣었죠. 박근혜 감방에 넣었죠. 이명박 감방에 넣었죠. 보수입파, 보수 인사들 천여 명 조사해서 300명을 감방에 넣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화양연화고, 그걸 자신은 조선제일검이라고 얘기해요. 조선제일검. 조선제일검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조선제일검을 지금 이제 김건희하고 윤석열 때 들어대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검사 시절에 조사하는 피의자가 문자를 할 수도 있어요. 이재용이 문자를 할 수도 있고, 뭐 또는 변호사가 문자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피의자가 전화하면, 문자를 하면 답하겠습니까? 검사가? 지금 검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답 안 합니다, 거기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그 피의자의 문자에 답을 했다는 걸 갖고 피의자가 이 검사가 말이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니요라고 답을 해줘도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조사 과정에서 여기 뭐 구주아 변호사님 너무 잘하실 거예요. 전화도 안 됩니다 사실. 그 전화를 알았다고 문자를 해도 일십 읽고 씹는 거예요. 답을 안 해요 검사들은. 자 그렇다면 답은 나왔죠. 김건희와 윤석열을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이고 목사님 말씀처럼 감방에 넣어야 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답장을 안 한 겁니다. 예? 이게 바로 한동훈인데 한동훈이 지금 또 이제 이게 논란이 되니까 막 변명을 합니다. 지금 아니 나 그때 사과를 하라는 그 답을 받은 게 아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안 하겠다는 식의 문자다. 하하.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 전문 공개해라 네가 전문. 왜 전문 공개 안 하냐 너는. 문맥이 틀리다. 취지가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전문 공개 안 하냐. 그리고 공적이냐 사적이냐. 형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공적 관계가 그러면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전에는 검사 시절 때는 한 300번 보냈다며? 332번. 네.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장 시절에 332번의 카톡과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이였는데, 그거는 뭡니까? 아니, 검찰총장과 검사장은 이거는 사적 관계입니까? 그땐 그렇게 형수님, 분명 이랬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해외 나갔다 오면은 넥타이를 꼭 두 개를 산다고 합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는 한동훈에게 준다는 거야. 형수님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만큼 각별했고, 또 한동훈이가 바쁘면 오늘 밥 못 먹었지. 집에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래갖고 김건희 여사가 밥도 차려주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치찌개 끓여주면서 각별했다는 거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검사들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욕을 했다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일을 이따위로 해. 근데 한동훈한테는 조금 실수하더라도 그렇게 욕한 적이 한 번도 없대. 아이고 우리 동훈이, 아이고 우리 동훈이, 아이고 우리 동훈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동훈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이.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되냐면 비대위원장이 됐잖아요. 네. 처음에는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수사를 안 해서 지금까지도 지금 문재인, 이재명, 조국 지금도 떠들고 난리잖아. 그게 제일 먼저 그렇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딱 되자마자 네. 대구 경북에 가서 이게 완전히 딱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와와 하니까 검사는 폐쇄적 사회잖아. 그렇죠. 가니까 사람들이 와와 하니까 지 보고 하는 줄 알고. 맞습니다. 사실은 정광훈 보고 하는 건데. 그렇죠. 아, 그 맞는 말씀인 게 대구 경북이 이번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거에 싹쓸이했습니다. 부산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지난번 선거보다 더 큰 승리를 가져왔죠. 그건 뭐냐? 탄핵 때 정말 열심히 광화문에서 운동을 했고 그 운동의 방향이 바로 애국의 방향이었고 그걸 알려주신 분이 바로 전광훈 목사님이고 그 덕을 본 사람이 누구?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덕을 또 본 사람이 누구? 바로 한동훈 아닙니까?
근데요, 사실은 이 저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한동훈이. 왜냐하면 이미 경북대구 부울경은요, 선거 하나 많아요. 이미 그 모든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에 가면 끝나버려. 광주에서 결정돼버리고. 경북 대구 가면 끝나는데 거기를 왜 가냐고, 바쁜 사람이.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계속 수도권만 돌았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수도권만 계속 공격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아니 자기가 윤석열을 쳐내고 3년은 너무 길다 이거야. 너무 기니까 빨리 나가. 자기가 대통령 빨리 해야겠다 이거지. 예?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대표로 또 출마를 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총선 참패했으면 반성하고 사과하고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건데 당대표에 나온다는 건요, 이건 윤석열의 의중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에? 그거를 뛰어넘어서 당선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보고 나온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진짜 이 속된 말로 완전의 호구로 본 겁니다. 예? 아우, 저자는 깜빵에 가야 돼. 김건희랑 깜빵 가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을 믿는 사람 국민의힘에 없어.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나를 지지해. 윤석열은 이미 끝났어. 맞아.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대통령을 너무너무 우습게 보기 때문에, 보수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나온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된다면 보수는 없어지는 사멸되어야 될 존재라는 거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게 진짜. 근데 세상의 기독교 단체 중에 이게 NCC를 찾아갔단 말이야, 한동훈이가. 네. 좌파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좌파 처음으로 NCC를. 예. 강원은 안 오고. 안 왔죠. 한기총도 안 오고. 안 왔죠. 정강훈한테도 전화도 한 통 안 오고. 아니 그 욕을 했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 통해서. 이거는 뭐냐면 정강훈, 강원, 이거는 발로 차도 나중에 나를 지지할 놈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NCC는 뭐냐면은 천주교로 말하면 정의사제구현단 있죠. 그렇죠. 그거의 개신교 단체거든. 예. 그게 NCC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거기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거기를. 이게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어요. 우파의 지도자가 NCC에 찾아가서 이따위 짓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은 기본적으로 좌파입니다. 여러분들, 한동훈의 동료 시민이라고 합니다. 동료. 동료 시민이라는 거는 이게 유럽에서 파생된 좌파주의적인 집단적인 하나의 그 동료 의식을 갖고 집단 체제를 이어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장하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는 게 보수적이라고 한다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가자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닙니까? 예? 개인의 이득이라든가 개인의 자유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동료 이외의 시민은 뭡니까? 시민은 시민이에요. 동료 위에는 뭐예요? 적이에요, 적. 굉장히 좌파적인 발상으로 동료 시민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우리가 넘어가줬죠. 아니 뭐 그냥 멋있는 말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줬는데, 최근에 김경률, 한동훈이가 정말 오른팔로 데리고 있는 김경률, 이 김경률이가 한동훈이는 사민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민주의자다. 아. 사회주의자입니다. 사민주의자가 사회주의자예요. 뭐 그렇지. 사민주의자가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사회주의자예요. 사회민주주의. 예, 좌파라면 좌파. 사회민주주의자라는 거죠. 와. 근데 한동훈이 주변에 누가 있냐? 김경률이. 또 진중권이. 비서실장. 함운경이. 예, 뭐 비서실장. 하여튼 한동훈 주변에는 죄다 좌파들이니, 예, 좌파 목사 찾아간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 민주당 인사를 거의 20명, 아니 어제까지 민주당 인사인데 그거 바로 데리고 와갖고 국민의힘으로 집어넣어서 영등포에서 출마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민주당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좌파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 장인 진영고
이 사람 민주당에 입당한 핵심 인사예요. 벗어난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에 온 적이 없습니다. 예? 가족이 좌파고 본인이 좌파고 그러다 보니까 숨어 지내다가 때가 왔어.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전부터도 범죄자로 봤겠죠. 나쁜 놈으로 봤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간첩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예? 간첩들이 우리 사회에서 나 간첩입니다 라고 숨어 있는 사람 없어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때를 기다린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잡고 내가 언젠가는 성공해보리라. 근데 한동훈은 아마 검찰총장 정도까지만 성공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법무부 장관까지 했으니 눈이 휘까닥 돌아간 거죠. 아우 빨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 예? 지금 여러분들 하는 거 보세요. 예? 지금 한동훈 이걸 사과했습니까? 문자에 대해서 아우 제가 그때 판단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왜 윤석열이 지금 전당대회에 개입하냐 이러고 그러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대통령실에 전당대회 개입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대통령 깜빡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 당무에 개입했다 해갖고 2년형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깜빵, 그 다음에 저 양승태 대법원장 깜빵, 그 다음에 또 박근혜 탄핵, 이게 핵심이 바로 한동훈이죠. 한동훈이죠.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까지. 대통령 별거 아니구나. 이게 내가 손대면 이건 바로 탄핵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재미가 붙은 거야. 그래서 그렇죠. 윤석열도 내가 손대면 이건 바로 탄핵됐구나. 한번 해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예.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배웠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맞아. 사실 탄핵 검사입니다. 예. 그래 그렇게 떴구나. 내가 이번에는 윤석열을 직접 쥐에서 깜빡 넣으면 나는 민족 영웅이 될 수 있어. 나는 분명히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지금 한동훈이는 윤석열 탄핵에 시동을 걸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을 파괴시킬 겁니다. 그건 너무나 명백해진 겁니다 여러분들. 자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월 15일 날 천만대회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희망 없어요 어차피. 어차피 희망 없다니까. 이번 주에도 저는 내일 경주에 내려가서 1박 2일 동안에 나는 이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왔다가 금요일 날은 부산에 백스코 제일 큰데 거기에 다시 내려가서 전체 부산 시민들 다 모여서 이게 우리가 8.15 혁명을 안 하면 희망이 없어요.